네, 자치구 소식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비리 관련 징계 소식 하루 전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징계 수위가 낮게 결정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를 자처하며 징계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근무 기간과 포상 기록 등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특급 매식비를 부정 사용한 노원구 서비스공단 직원 3명의 징계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원칙대로 엄중 처벌 해임하라! 지난 16일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는 해임과 정직, 감봉입니다. 인사 기록 조작 관련 2명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특급 매식비 부정 사용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해당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감사한 노원구청이 모두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당 등은 공단 측이 인사규정 양형 기준을 무시한 거라며 심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 인사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내부 규정을 어기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제식구 감싸기 비리 행위자들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공단 노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외부의 판단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감사의 동인의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부 밝혀진 것일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지 모르도 우리 노동자를 웃을 수 없으니 처참할 따름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노원구청과 공단 측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두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며 조만간 온라인 주민 서명 등 재심의 운동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노원구 서비스공단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